전 세계를 흥겹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오 스티커다. 스티커가 있고요. 뭐 이거 아까 빙고 게임판. 아 이게 개구잼이네요. 김태희가 비결혼식에 가서 축하하면서 썼던 감탄사예요. 뺨 이렇게 하는데. 어 여기도 있다. 얘는 누굽니까? 낸시. 네이키 초롱머리를 맨날 뽑으시라고 하는데 매생이라고 하는데 멤버들이 보통 초롱머리를 하면 걸그룹 멤버들이 매생이라고 많이 매생 매생머리.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엄청 많이 더워지고 이제 장마에 접어들어서 매우 손흥민! 네 어제 또 이겼습니다. 네. 차! 정신을 차려보자. 네. 어쨌든, 네. 월드컵이 나라를, 네. 씹어 삼킨 그런 다음날 오고요. 네.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면서, 네. 왠지 온 국민을 응원하고 흥겹게 하는 축구처럼 흥겹게 하는 걸그룹 모모랜드의 신곡이 나와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부터 볼까요? 우리 늘 하듯게? 네. 앨범부터 보는 것으로 하시죠. 네. 전 세계를 흥겹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가 있네요. 프랑스 에펠탑, 이집트 피라미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아 뉴욕 자연신상.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또 일단 그 정도 보이네요. 그 정도. 지구를 씹어 삼키겠다는 패기. 제주도에가 됐으니까. 그렇죠. 제주도 요즘 안 할 걸. 스티커. 오 스티커다. 스티커가 있고요. 귀요. 스티커 되게 많아. 스티커 귀여운 거 많던데. 스티커가 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티커는 똑같겠죠? 앨범이니까. 그러겠죠. 자, 한번 봤는데. 잠깐 보시면 뭐 이거 아까 빙고 게임판, 그 다음에 요 격려, 그다음 아 이게 개구잼이네요. 이거 붙이고 싶으시면. 아, 우리 예전에 이거 딱지치기 할 때 쓰던. 그죠? 네, 뚜껑 판에 붙이면 딱지 됩니까? 뭐죠? 카메라 하나 붙여놔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있고. 저는 혜빈이나 연우로 하겠습니다. 오. 제 취향 혜빈 연우. 네, 뱀. 나 이거 네. 무슨 비암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비암. 뱀이다인가? 이것의 정확한 유래는 그 박준영 씨가 김태희와 비결혼식에 가서 축하하면서 썼던 별 의미 없는 그 감탄사예요. 뱀! 이거구나. 뱀! 이렇게 하는데. 그 약간, you man! 이런 느낌이군요. 뭐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의 약간 다른 버전이군요. 아저씨들은 뭐 그럴 수 있죠. 포카가 있고요. 어? 포카! 아닙니다. 이 뱀 한 마리 잡수와봐. 우리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오일시장 가면 이 뱀 한 마리 잡수와봐. 이게 아 뱀이다라는 부르의 명곡도 있잖아요. 어? 여기도 있다. 얘는 누굽니까? 낸시. 낸시 초롱머리를. 초롱머리. 이게 쇼케이스 때 초롱머리를 에메랄드빛이라고 하는데 그 매생이라고 그러던데 멤버들이? 보통 초롱머리를 하면 걸그룹 멤버들이 매생이라고 많이 불러요. 매생이 머리. 아니 이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실제로 매생이가 주인공인 만화도 있어요. 아 정말? 네. 매생이 왕국, 매생이 왕자 나오는. 근데 저 초롱머리를 해서 저걸 소화한다는 게 그게 불가사의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그럼요. 아니 근데 약간 낸시가 하니까 에메랄드빛 같기도 하네요. 보통 저거 잘못하면 미역머리 같거든요. 미역귀신. 이건 그냥 사람이 소화하는 머리. 그냥 사람이 거지. 되는 거죠. 네. 사실 주위 핑발도 이제 주위가 익숙해져서 괜찮아졌죠. 요즘에 그 농구 티셔츠? 뭐라고? 농구 유니폼? 이런 게 좀 유행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약간 어떤 스포티한 이미지를 주려면 주기 위한 방법이죠. 그쵸. 자, 네. 자, 이 정도로 앨범 같이 앨범은 함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뮤직비디오 보고 노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뮤직 스타트. 오 모모랜드 전용기 좀 있어라. 돈 많이 벌었어. 전 세계를 웃기러 간 거죠. 이집트와 숨겨져 있는 네 가지 세계 보석을 찾아보세요. 근데 나 뭔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여기 보석 있나 봐. 일단 셔플로 시작합니다. 아 죽인다. 이게 언제적 셔플인가. 2010년도에 강타했던 셔플. 광화문 앞에서 저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 아 이거 하면 진짜 재밌긴 하겠다. 그래도 1위 공약으로 이 옷들을 입고 한번 하겠다는 얘기 했었어. 야 아우자이 입고. 야 연우의 아우자이. 아 연우의 아우자이가 나오네. 예쁘다. 사기야 연우가 아우자이 입으면. 이 배트맨이란 자 베트남 전통 의상. 어 이집트. 이 마른 여자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옷. 그렇죠. 야, 이, 어? 중간에 잠깐 프랑스 나온다. 에휴, 주의를 주축으로 하니 프랑스군. 어울려. 그래서 마카롱 먹는다. 마카롱을 먹어. 마카롱 맛있었겠는데? 털부채, 깃털부채도 흔들고. 아, 그래! 이 노래 짜는 여기야. 그 흔히 한 말하는 연우 타임. 빠져든다.
제인, 이 친구 제인인데 이 친구가 전에 비해 엄청 예뻐졌어요. 한참 클 때라. 넷이 아니 이 춤 추는 거 이 춤 동작은 뿜뿜에도 있었지만 참 아무데나 다 괜찮군. 시건방 골반 춤? 그런 거였지. 좀 건방지게 흔들흔들 골반 한 번씩 탁탁 튕겨주는 아우자 입고 쇼플 치지마 너무 웃겨. 아 도대체 보석은 어디 있는겨? 나도 그거 못 찾겠어. 못 찾겠어. 물어봐야 되겠다. 아 연우가 이제 이집트로 떨어졌네. 아 이거 이제 뿜뿜 때도 나왔던 구성이래. 둘이 트래피트에 랩하는. 아이구야. 원래 저 붕대가 주희 거였대요. 근데 데이지라며. 근데 데이지가 주희가 늦게 왔어. 스케줄로 늦게 왔어. 데이지가. 아 데이지에게 좋은 초이스였어. 사람들이 저거 누구냐고 엄청 물어거든요. 멕시코. 멕시코. 좋아. 살사. 우리 때문에 16강 가지 않았습니까? 멕시코. 나초라도 쏴라. 야 나초 먹고 있다야 제가. 멕시코. 야 이거 베트남 간다 이거 아니야? 갈게 기다려. 아니, 베트남 진영 진출을 위한 큰아 빅픽처인데 이거 아무리 봐도 사장님. 프랑스는 좀 무리고. 아주 나이스 타이밍. 이집트까지 진출하는 데는 조금 걸릴 것 같고 이집트 정치 상황이 불안전해서 일단 일단 이게 지금 필리핀이잖아. 그렇죠. 필리핀하고 베트남 가시겠다는 빅픽처인데 아따 상큼하고 너무 예쁘다. 나는 그래도 혜빈이가 제일 좋아. 난 저 저런 얼굴을 한 애가 저런 우스꽝스러운 춤을 저렇게 열심히 추고 있으면 너무. 아니 그리고 혜빈이 되게 도도한 매력 있잖아. 나 이게 평소에 무대나 했던 게 되게 상큼하고 약간 귀여운데 저 표정은. 혜빈이 그리고 춤을 되게 열심히 추고 라인이 쫙 살아요. 바디 라인이 예뻐. 그래서 늘 되게 춤출 때 센터에 많이 서더라고. 역시. 어휴 그런 낸시 얼굴. 아 저 주위 미친 듯하게 튀어나오는 저 장면. 아 이거 무슨 몇 번 말아야 될 것 같아. 아니 이거를 진짜 편집을 빡세게 했겠네. 아 저 멕시코로 나오면 웃기다. 근데 뭐 다른 컨셉이 없어서 열심히 춤만 추면 돼요 이 친구들은. 도대체 보석은 언제 나오는지. 나도 이게 보석이 여러분, 어디 있는지 보석 어디 나오는지 찾아갖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희 못 찾았어요. 저희 모르겠어요. 힘드네요. 네. 모모랜드 한복 입고 근정전 앞에서 네 이거 아 근데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는 춤추기 좀 어려울 거고요. 그 예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그치 광화문 건너편에 광장에서 춤추면은 그것 자체로도 매우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꼭 1위에서 네. 춤추는 1위 공연을 지키기 아니 여기 거예요. 인사동 뭐 시기야 북인사마당 북인사마당 이런 데서 쳐도 재밌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아싸란 거는 제 생각에 제일 한눈에 정말 약간 엽기적이어 보이려고 하면 창덕궁 앞에서 추는 게 짱이죠. 굉장히 고즈넉한 분위기에 거기서 춤추면 진짜 그렇죠. 아 그리고 되게 넓어요. 장소도 좋아. 그래가지고 네 나쁘지 사람이 않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모이지 않게 저희 회사 앞이니까 언제든지 모모랜드 환영합니다.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시고 오면 맛있는 걸 샀어. 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어쨌든. 아 근처에 오면 우리 카메라 다 갖고 나가야지. 우리 맛있는 거 사고 갈게 이모가. 그 일단 이 노래 들어보시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신사동 호랑이 아저씨가 뿜뿜을 데이트 시키신 후에 본인이 듣다가 본인도 빠져나와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노래를 만드는 게 아닐까. 아니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전주에 좀 시작되다가 그 뿜뿜에 나오는 그 멜로디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새로운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난 나도 모르게 뿜뿜에 맞춰서 이미 춤을 추고 있는데 다른 노래가 나와서 아 이거 뭐지? 이런 약간 현타가 오는 그런 재밌음이 있었어요. 좀 비슷한 뿜뿜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뭐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캐릭터리스틱하게 자기 복장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더운 여름이잖아요. 내가 이거를 가을에 불렀으면 좀 짜증을 낼 것 같았는데 여름이니까 괜찮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여름 좋고요. 그 다음에 약간 여름이니까 재밌는 분위기로 가는 것도 좋고 그런 점에서는 나쁘지 않고 일단 저는 지난 앨범에 제가 헬스클럽 짱이다 뽀뽀 그냥 헬스클럽으로 가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는 딱 이 뺨을 듣고 야 이게 진짜 독하다. 이번엔 헬스클럽 더하기 에어로빅 짱에 간다. 에어로빅 모든 에어로빅 짱에 가면 이건 나온다. 그리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네, 고속도로에 나온다.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것을 들었는데 지하상가. 지하상가 갈 때 뺨 나온다. 지하상가 이걸 좀 지하상가 뺨 짱이다. 그리고
뿜뿜과 더불어서 이 모모랜드가 어디 지방에 지역 행사 다닐 때 이건 짱이다. 시작할 때 뿜뿜 부르고 끝날 때 뺨 부르고 사이에 이제 본인들 뭐 짝퉁컹을 부르든지 어마어마해를 부르고 이렇게 딱 끝나면 될 것 같다. 어마어마해. 아, 그거 한 세 개만 해도 난리 나겠는데? 그러니까 일단 뿜뿜을 시작해서 뺨으로 끝나면 일단 씹어먹고 끝날 것 같으니까 이거 괜찮다. 아 이게 다 사장님의 빅픽처에 그려진 그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노래는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신나고 예, 뭐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쵸. 재밌고 신나면 돼요. 더운데 신나고 이것만 하면 돼. 아, 내가 춤을 추면 되는구나 이 느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노래를 맞춰 즐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뛰어도 안 쪽팔리고 이 노래는 이게 살짝 아저씨들이 듣기에는 그 걸그룹이 부르는 트로트 느낌이 좀 나요. 아, 그죠. 약간 뽕기가 있죠. 약간 뭐 EDM 막 이런 게 좀 아저씨들은 좀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그 곤드레 만드레 있잖아요. 곤드레 막 이런 느낌이 나. 그러니까 걸그룹이 부르는 약간 트로트 제목도 뱅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래서 지난번 뿜뿜 쇼케이스 때 가서 딱 보고 이거 EDM 뽕인데?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요번에도 뭐 약간의 장르가 바뀌긴 했는데 펑크나 뭐나 다 거기서 뽕끼 뽑아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뽕끼를 뽑아낸 뭐 모모랜드만의 색다른 곡이다 뭐 이 정도로 아니, 보고 뭐 대단한 분석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즐기세요. 춤추시면 돼요. 즐기세요. 아니 그리고 여기 연 다 필요 없고 연우가 빠져든다 빠져든다 할 때 그냥 빠져드시면 돼요. 뭘 많은 걸 말해. 네 그럼 되죠. 오늘 이거 뱀 촬영한다고 그래서 이게 그 베트남 모자이크 논이라고 그러거든요. 논. 네, 네. 그걸 사오려고 그랬어 인사동 가서. 아 네. 근데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네. 아니 그리고 그 연우 그 안무 모델을 제가 봤는데 이렇게 부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맞아 여기서 이제. 네 부채를 끊어가지고 부채 이거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부채. 필리핀이나 아까 뭐지 베트남 가서 심지어 부채춤까지 출연을 빅픽처인가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네 망상이 이어지더라고요. 연우를 지금 베트남으로 네 아니게 네 강제 진출각 네 원래 낸시가 필리핀에서 이제 국민스타로 불리는 네. 그죠. 그 분과 네. 지금 사진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 닮았다고 하던데. 그, 네. 그 덕분에 이제 뿜뿜의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뭐 뒤늦게 음악방송 1위를 하기도 하고 이랬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필리핀이나 베트남 가셔서 팬미팅하고 활동할 때 또 이 부채춤을 한번 쳐주면 아 이게 오 그치 멤버들이 다 아우자이 입고 아 근데 아우자이를 많이까지 터야지 춤이 안 춰지긴 하겠다고 하는데 매우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모모랜드가 되게 당당해서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너네 자기 복제 아니야?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 다음엔 또 다른 거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괜찮았고 뭐 그 박준영 씨의 뺨을 갖다 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뭐 그런 거를 유행어로 착안해서 쓴 거고 아 이걸로 더 우리가 잘 되면 좋은 건 아니겠냐. 더 박준영 씨가 뭐 그래서 이제 박준영 씨가 또 다른 콜라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밝히기도 하고 좋네요. 같이 예능을 해도 재밌겠고 광고를 찍어도 재밌겠다. 그런 일들 뭐 이런 점에서 좀 위축되지 않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리액션이 굉장히 좋아요. 리액션이 그래서 근데 아홉 명이 리액션을 각자 하니까 춤을 못 잡고 아저씨 방법당함 그냥 일단 풀로 잡아놓고 쭉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제일 이제 그 혜빈 씨, 혜빈 양이랑 주희가 제일 이렇게 리액션이 좀 밝아요. 그래서 멤버가 누가 한 명만 탁 누가 뭐라고 얘기만 하면 이쪽에서 막 빵빵빵빵 터져주니까 아 얘네가 흥이 많은 이유가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뭐 그래서 모모랜드가 이번에 이거 이 뭐죠 뱀 이거 뱀 이거 잘 되면은 그 뭐 집에 뭐 저기 뭐야 UHD TV랑 정수기랑 뭐 건조기도 생겼다고 건조기 또 드럼 세탁기로 바뀌었다고 통도리에서 숙소에 숙소에 에어컨도 생겼어요. 에어컨하고 정수기 건조기 드럼 건조기 건조기가 통도리에서 들었다 TV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또 이게 잘 되면은 사장님 그 침대를 바꿔주세요. 침대를 좋은 걸로 푹 쉴 수 있게. 어차피 잠 잘 못 자니까. 라텍스 침대 이런 거 사주시면은 혹시 이렇게 본전 한 4배 뽑힐 수 있어요. 애들이 더 잘 자라. 푹 쉴 수 있게.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쨌든 짠내가 남에도 불구하고 노래는 계속 좀 흥겹고 신나고 좋고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뭐 많은 걸그룹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걸그룹들이 있는데 뭐 큰 대기업에서 나온 고퀄의 걸그룹이 있고 뭐 콘셉트도 있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다 즐겁게 재밌게 듣고 좋아할 만한 노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모모랜드가 그걸 딱 잘 적혔다고 생각하고 막 특별히 막 엄청난 아티스트여서 대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국민들이 다 아끼고 재밌고 좋아하는 그야말로 연예인의 역할을 걸그룹으로 좀 농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저의 걱정은 이걸 세 번 하는 건 노잼이다. 왜냐면 곧 찬바람이 불 거니까 두 번은 좋았다 이런 얘기를 남기면서 네 대응하기를 바라면서 뱀 네 뱀 네. 저희도 같이 흥겹게 꼭 1위 저 공약 지키시면 저희가 네 대거 출동하고 카메라 들고 갑니다. 네 그러기를 바라면서 그럼 우리 여러분 더운 장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이거 손동작 좀 봐봐. 네,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얼굴은 가리지 마시고요. 이거는 얼굴은 가리지 마. 얼굴은 가리지 마시고 약간 30도 정도 네. 돌고 완전 돌아야 되는 거긴 한데 이렇게 돌아.